안녕하세요. 형입니다. 제가 지금 북경 가는 비행기 타고 있습니다. 맛있는 중국 요리 먹으러 가겠습니다. 북경 도착하면 봐요. 나나나나 도착했습니다. 지금 시내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래 북경 오면 항상 스케줄 때문에 오니까 이번에 저 개인 일이 때문에 혼자 왔어요. 나 이 기회 통해서 여러분한테 북경 보여드리겠습니다. 매력 TV 여러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한국말 알아듣시죠? 한국말 그렇게 잘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집에 왔습니다. 이거 우리 집에 강아지입니다. 푸드예요. 푸드인데 이름 니초입니다. 니초는 중국어, 한국어로 번역하면 뭐죠? 방금 찾아봤는데 마꾸라지 맞습니다. 마꾸라지. 니초, 그래, 来来来, 에이야, 想我了吧? 귀엽다. 안녕, 매력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 저는 마꾸라지입니다. 연습실 왔습니다. 컴백 2주 안 됐습니다. 많이 떨리고 있습니다. 더 완벽하게 보여주고 싶어서 많지 않은 시간 동안 좀 열심히 연습하려고요. 화이팅! 술집 말고 식당 왔습니다. 보이시죠? 맛있다. 뭐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많다. 네, 여기 是吃虾的地方对吧？小龙虾，小龙虾，小龙虾 무슨 뜻인지 한국말 저도 모릅니다. 새우 먹는 새우 요리 먹는 가게예요. 이따가 나오면은 보여드릴게요. 땅땅땅, 음식 왔습니다. 샤브샤브 꽃꽃 같은 꽃이에요. 이거는 야채랑 소내장랑 끓이고 나서 매운 국수 소스 안에 넣고 먹는 거예요. 그리고 초두부, 초두부. 냄새 좋다. 게다리 발음 맞겠죠? 초두부 먹어보겠습니다. 소스 한번 찍어서 맛있다. 오 마이 갓! 메인 음식 왔습니다! 와, 정말 진짜 맵겠다. 매운 기름. 이거 약간 병원 가면 의사님이 수술할 때 끼는 그 장갑 같아요. 짠! 살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소스 찍어서. 어머, 어머머하다. 되게 맵다. 디저트 어디에 있어요? 디저트. 이거 먹고 싶다. 됐어요. 신과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있던 북경 전통 요구르트예요. 요구르트. 좀 더 많이 진하고.